아니, 정말 너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어쩜 선생님은 내가 연락을 안 한다고 전화 한 번을 안 해요? 버티겠구나? 네. 근데 언제 전화 하나 보려다가 내가 까무러치겠어요. 포기해. 포기요? 배추 포기요? 무포기요?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한다. 잡아야 내 옆에 있는 남자. 보내면 갈 남자야. 너만 짐 빠져서 결국 지쳐 뻗을 거다. 언니는? 언니는 은호 오빠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날 찍어붙여? 너랑 나랑은 차원이 다르지. 나랑 은호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넌 짝사랑인 거고. 언니! 더 짐 빼지 말고 포기해.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그 동건 오빠 십자수 한 거 알지? 그 은주 언니한테 왔다. 어머, 그게 왜요? 왜긴, 처음부터 은주 언니 아기 선물이었대. 결국에 일이 이렇게 돼서 위로 선물로 바뀌긴 했지만 덕분에 동건 오빠 밤샜다더라. 조카 준다고 했는데. 조카는 무슨 조카냐? 은주 언니 주고 싶으니까 괜히 핑계를 대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마음 정리해. 이미 오빠 마음은 기울었어. 미안해요. 나 먼저 가볼게요. 주희야. 주희야. 네. 원래 몸에 좋은 약 입에 쓴 법이다. 아이고, 다 늙어가지고 무슨 자식을 가져보겠다고. 내가 미쳤지. 미쳤어. 아이고. 아줌마,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그래, 아직도 이러고 있었다. 그게 뭐가 어때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네가 뭐 보태준 거 있냐? 아줌마. 그래, 내가 너한테 하프리에서 뭐 하겠냐. 은주 보면 나 다녀갔다고 해라. 아줌마, 언니 보고 가셔야죠. 이렇게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돼? 솔직히 저 안에 있는 여자가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우리한테는 아줌마뿐이지. 아이고, 말을 해도 고맙다. 어머, 엄마 오셨으면 들어오시지 않고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 그럼 들어가세요. 만나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두고두고 마음에 새길게요. 뭐 나야 뭐. 우아하긴 되게 우아하네. 왜? 너도 우아한 친엄마 찾고 싶냐? 에이, 아줌마. 난 아줌마가 최고로 좋죠. 내 성질 더 이상 긁지 말라고. 아무리
자꾸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내 맘을 몰라. 아줌마 좀 삐졌어 언니. 왜? 언니 모녀 상봉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셨거든. 어머 정말이야? 내가 아까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아니 언니랑 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돌아서니까 이쪽에선 아줌마 오지 저쪽에선 또 지혜가 오지 완전히 대형사고 아니냐? 지혜가 지네 엄마랑 언니 알면 아, 큰일이지. 아, 소세비 인생에 또 이런 클라이막스가 없었네. 내가 완전히 슬라이딩해서 지혜 데리고 나갔잖아. 그랬어. 애썼네. 네, 무슨 얘기했어? 그냥 저녁 먹어야지. 엄마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지 뭐해 그럼. 주인이 나타났으면 객은 찌그러져야지. 엄마 이상하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에요. 맞아. 쥐는 당연히 아줌마지. 그 여자가 객이고. 억지 부리지 마 이거사. 난 여자가 주인이지 무슨. 주인이니 객이니 그런 소리 하시면 저 섭섭해요. 네 마음 알지. 하지만 내 마음도 내 마음이다. 그런 게 어딨어? 기집애 이거. 마음이 마음대로 되냐 이거. 엄마 저 엄마 딸이에요. 같이 고생하고 항상 제 옆에 계셔주셨던 엄마. 응? 고마워. 뭐 하지만 내가 널 제대로 키운 것도 아니고. 아 그만 그만해요. 언니야 우리 저녁 먹자. 병원에서 마지막 밤이잖아요. 우리 기분 좋게 보내요. 우리 오늘 다 같이 여기서 잘까? 그래. 아니야 울긴. 눈이 퉁퉁 부었는데? 아니야 엄마 피곤해서 그래. 나가자. 밥 먹자. 입맛도 없어. 왜? 선생님 미워 죽겠어. 그러게. 너무 좋아져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몰라. 동수 벌 주고 나왔어. 동수? 이렇게라도 하니까 속이 좀 후련해. 너무 펑펑 우니까 내가 이렇게 이분을 슬프게 했나 갑자기 제 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게 울어야 될 사람은 언니인데. 그 마음이 그 마음이겠지.
두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하얗겠니? 천륜인데. 아무튼 엄마 만나 네가 마음 열어줘서 너무 이쁘다. 세상에 원수가 없어서 부모를 원수 삼고 살겠니?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건 그래요. 미운 만큼 힘든 감정 없는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었어. 잘했다. 잘했어 우리 딸.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서로에 대한 생각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살아온 세월이 다른데. 사실 그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 혹시나 모른 채 살았던 세월이 낫다 싶을 만큼 미처 실망하면 어떡하나. 그렇진 않을 거다. 미리 겁먹지 마. 야, 오늘따라 우리 며느리 분위기가 아주 새롭다. 제가요? 뭔가 그 가을 냄새라고 그럴까. 야, 지혜야. 하나비 표현이 좋아하냐? 제법이요. 제법이라니? 글쎄요, 저 달라진 거 없는데. 그러게. 내가 말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네가 그러니까 무늬만 남편이라는 거야. 아무 느낌이 없니? 느낌이 없어?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창 넓은 찻집에서 사랑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바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브라보. 아버님. 야, 오늘 아침 아주 저 인기가 아주 괜찮은데 내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배웠냐? 왜 배웠어? 질투하냐? 아, 질투는요? 야, 오늘 말이야 저기 은주 양 퇴원이지? 꼭 하실 말씀 없으시면 딴 말씀 하셔야지. 네, 퇴원이에요. 야, 내가 택시 잡아줬으니까 돈 계산 네가 좀 잘해. 네가 좀 네 돈으로 좀 갚어. 아니, 제가요? 왜? 싫으냐? 그래요, 당신이 좀 잘해줘요. 저 숙룡이 준비됐나? 야, 웬일이냐? 네 댁이 별로 신경 안 쓴다. 아, 제가 그 맛에 살잖아요. 원래 속 좁은 여자가 아니에요. 아,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아침부터 분위기 띄우셨군요. 아이고, 형광등, 형광등. 그건 뭐냐? 아주 오래가는 걸로 갈아버리든지 해야지. 얘라 이 정말. 아. 발 아프지? 너 형한테 말해. 오늘 내가 전화할 거야. 한 번만 더 은주 언니 태어난다고 나 섭섭하게 하고 그러면은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알았지? 최동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회복하고요. 푹 쉬고 이제 집에 가요. 예. 네. 아빠. 뭐야,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야?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까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 거 봐. 열심히 살아서 갚아. 응? 오빠 전화. 지은이?
아, 나 지금 은주 태어나는 거 좀 도와주고 있는데. 어, 좀 이따가. 아, 안 돼. 나 오늘 오후에도 좀 바쁠 것 같은데. 내가 다음에. 끊겼나? 아, 다시 걸어봐요. 다음에 하지 뭐. 나가자. 은주 씨 퇴원했대? 어. 안 가봐? 뭘 나까지 가? 은주 언니가 무슨 유리 그릇이야? 이 사람 저 사람 은주 은주.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거야? 불쌍하면 다야? 아주 불쌍하다고 얼굴에 써붙였어. 지혜야, 너 말버릇이 왜 그래? 은주 씨 너 좋아했잖아. 너야말로 이상하다. 나 은주 언니 안 좋아했어요. 아니?